자, 두 번째 키워드 상대평가 권목의 확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가장 큰 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내신 5등급제로의 이 변화 말고 내신 과목에서의 상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한번 이 내신 과목에서의 상대평가 확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기존의 입시랑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현행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는 거의 이제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상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는 선택 과목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이 섞여 있다 보니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학교마다는 다르지만 일반 선택이 좀 많다 보니까 상대평가가 좀 있는 편이고, 고3으로 올라가면 또 일반 선택 과목이 좀 줄어들면서 절대평가로 가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게 다 바뀌어서, 물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은 좀 더 뭐 정확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다 상대평가로 다 바뀐다라고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내신 과목에서의 상대평가의 확대는 결국 대부분 전체 과목이 다 내신 석차 등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과목이 뭐 예체능이라든지 융합선택 과목에서 사회과학 정도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로만 표기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안 팀장님은 가장 최근까지 이제 학교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학교의 분위기는 뭐 전국이 다 다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재되어 있을 때 보통 어떤 양상을 띠는지도 한번 또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에 학생들이 더 열심히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 네. 네. 그래서 상대평가 과목에서 열심히 이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절대평가 과목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기존 고시는 원래 고1은 다 상대평가고 고2랑 고3은 절대평가 형태를 취한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고2랑 고3 때는 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현행처럼 대부분의 교과목이, 그러니까 고1, 고2, 고3 상관없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진행해서 석차 등급이 나오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이게 원래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하면 학부모님도 관심 많고 또 학원가도 관심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좀 그런 시나리오가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결국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을 때 절대평가 역시 입시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몇 점 몇이냐라고 하는 수치로는 상대평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결국은 내신은 1학년 때 끝났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이걸로 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를 2, 3학년 때는 완전 올인하자라는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또 학생의 이제 생각이 많지는 않은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해서 딱 이분화해가지고 내신은 1학년 때 끝내고 2, 3학년 때는 수능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차였죠.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다 1, 2, 3학년이 모두 상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들을 수 있고 좋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와, 이 내신 관리를 5등급제이긴 하지만 상대평가를 3년 동안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사실 1학년 성적이 입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 내에서는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을 내신 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내신이 나오는 과목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제 또 이제 걱정됐던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1학년 때 내신이 딱 결정이 되니까 2, 3학년 때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야기 도는 게 뭐였냐면 1학년 때 내신이 안 나오면 바로 학업을 중단하고 바로 이제 입시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만회할 수 있는 이제 학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더라도 2학년 때, 3학년 때 얼마든지 다른 상대평가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만회를 해서 다시 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네, 이 면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1학년 때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 늘어난 것도 맞지만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다라는 장점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